그래서 오늘 여러분 빨리 이제 그 강의를 한번 듣고 싶으시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한 좀 테니스를 몸으로 좀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습 방법을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다시 빨리 오세요. 오시죠. 아니, 뭔 일을 하는지 알았더니만 다시 왔네. 네, 바로 와야죠. 자, 그러면 데디몽키님이 먼저 우리 갈 길을 잃으신 분들을 네. 위한 한번 그걸 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는 그런 이제 저는 그런 저도 데디몽키님 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우리 데드몽키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오늘 이거 진짜 저희 뭐 서로 이런 미팅도 없이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 촬영을 하는 건데요. 뭐 데디몽키님은 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는 이제 그런 갈 길을 잃으신 분들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 우리 공실 때 이제 이런 리듬감이 떨어진다. 박자가 이제 리듬감, 공을 치러 갈때 박자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아니면은 공감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공을 칠때뭐 특히 뭐 무릎 쓰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좀 미숙한 분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네. 이렇게 뭐 포핸드에 대한 내용이죠. 네. 포핸드는 뭐 나중에 밴드를 나중에 그래도 해보시면 어차피 거의 비슷하게 네, 또 전문 비슷하니까. 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라켓을 포핸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라켓 면을 위로 열고 위로 연 상태에서 이 공을 바운드를 시켜놓고 이렇게 위로 치라 그럽니다. 근데 요거를 칠때이 라켓 스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공을 들어 무릎을 올린다는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그죠? 무릎으로 공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게 리듬감이 없으신 분들이나 조금 이제 둔하신 분들은 요 서로 이게 키네틱 체인을 잘못 맞춰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몸을 공을 치러 갈 때나 공을 칠 때에 맞는 이런 관절의 움직임을 못 맞출 때 처음부터 우리 제가 키네틱 체인에 대한 수업도 했지만 이렇게 큰 그런 동작은 조금 중상급자나 조금 요 너무 둔하지 않은 분들을 한테는 쉬운 동작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리듬감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힘든 동작이거든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리듬감이죠. 네,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거죠. 아주 왜냐면 좀 축소되어 다 잘랐으니까.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다 맞아요. 잘라서 면을 열고 여기서 공을 던져놓고 밑에서 위로. 근데 여기서 요렇게 무릎으로 딱 치게 되면 공 맞는 느낌이 굉장히 퉁퉁. 예, 굉장히 잘 맞는 느낌이 나거든요. 무릎으로. 예, 무릎으로. 그렇죠. 왜냐면 이게 팔을 다운업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운업으로 공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요공 맞을 때 우리가 공잘 맞았을 때 느낌 있죠. 정중간에 맞는 뭔가, 느낌이죠. 뭔가 그렇죠, 그렇죠. 퉁그리는 느낌이죠. 퉁그리면서 튕겨 나가는 느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칠때이 앞으로 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위로. 자, 여기서 밑에서 위로.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스윙을 많이 했죠. 자, 여기서 라켓 면을 포인트 그립 잡은 상태에서 라켓 면을 오픈 시킨 다음에 팔은 고정시키고 무릎을 밑에서 위로. 근데 이때 딱 하시다 보면 팔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무릎에 공이 올라 무릎으로 공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팔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겁니다. 무릎을 쓰면. 이게 키네틱 체인의 효과인데. 손목도 좀 부드러워야 되겠다. 아, 부드러우면 안 돼요. 그냥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면을 밑에 면을 놨지 않습니까, 그죠? 면을 위로 반사각을 한다는 상태에서 여기서 힘을 빼면 공이 안 올라가고 이렇게 물렁해지거든요. 그러면 힘이 안 받고 여기서 손목과 어느 정도 힘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준 상태에서 힘을 준 상태에서 약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써서 들어 올리면 저절로 무릎의 힘에서 이게 연쇄 반응으로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로 최대한 공을 멀리 치려고 하면 이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무릎의 힘 방향이. 자, 이게 무릎의 방향을 이 공을 멀리 치게 되면 무릎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 요렇게 앞으로 쓸 때에 밸런스 잡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위로 치는 거예요. 위로. 위로. 그죠? 그래서 여기 요 첫 번째 동작이 좀 된다. 공에 맞는 느낌이 좀 난다 싶으면 이 약간의 완전히 풀스윙으로 백스윙을 하지 말고 약간의 하프스윙 느낌으로 이 공을 무릎 또 위로 치시는 겁니다. 위로. 이렇게. 처음에 스윙이 한 30%였다면 지금 한 50% 정도? 처음에 요거는 뭐 요 10%? 10%죠. 그죠? 그러면 한 30-40%로 이렇게 공을 들어 올린다. 위로. 들어 올린다. 그죠? 여기 요 동작이 또 된다. 그러면 이제 약간 풀스윙의 개념으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던져놓고 무릎을 위로 들어 올린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동작부터는 공을 약간
낮게 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세게 치지 마시고 이것도 약간 이게 부드러운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죠? 공을 왜냐면 공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에서 라켓 면이 너무 덮여 버리면 그 느낌이 나지 않아요. 왜 안 그렇죠. 들어 올려지니까 왜 맞아요,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면을 살짝 이렇게 위로 오픈 시키면서 네. 그래서 처음에 높이 칠 때는 많이 오픈 시키고 앞으로 칠 때는 이 반사각을 조금 더 세우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이것도 된다. 그러면 공을 조금 더 멀리 던지고 뛰어가서 탕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요 앞 동작 세 번째 동작까지 되면 이거는 또 좀 더 잘 될 거예요. 스텝까지 또 이거는 또 네, 그렇죠. 리듬이 맞아야 된다. 리듬이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공을 들어 올린다는 표현에서 이미 무릎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앞전에서 그죠? 맞아요. 여기서 뛰어가는 속도만 맞춰주시면 왜냐면 공을 여기서 벌써 바운드에 맞춰서 이렇게 공을 들어 올려 봤기 때문에 그죠? 봤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스텝을 공을 좀 던지고 스텝을 밟아도 요 리듬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리듬감과 이런 공을 좀 이렇게 무릎을 키네틱 체인도 이렇게 저는 이제 길을 잃으신 분들 좀 풀어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또 너무 또 오랫동안 길을 잃으신 분들은 또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한 번에. 맞아요, 그러면 대때까지 시킵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전체적으로 리듬감이나 이런 게 또 좋아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런 동작으로 저는 이제 저 길을 잃으신 분들을 제자리로 자꾸 끌고 오죠. 근데 자꾸 이분들 자꾸 안 오신대. 안 오신대. 난 자기가 이렇게 가겠대. 그러면 자꾸 오죠. 이래. 땡겨 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릎의 사용 방법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하체와 상체가 통합적으로 뭔가 좀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그렇죠. 이게 뭐 근데 여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안전뱅이도 일어서게 만듭니다. 안전뱅이도 일어서게 만듭니다. 아, 그 정도로? 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뭔가 우리 공이 이렇게 무릎에 쓰는 효과가 안 나시는 분들도 해도 좋고. 맞아요. 이 테니스라는 동작이 보면 어떻게 보면 크게는 하체 역할과 상체 역할로 나뉘는데 그런 그 입문자분들이나 초급자들 혹은 중급자들도 그 갈 길을 잃으신 분들을 보면 그걸 한 곳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상체 동작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체가 뻣뻣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상하체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레슨 하다 보면 왼손 얘기하는데 계속 오른손을 막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게 그런 뭐 수업 중이라서 그런지 좀 긴장감도 있고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람들을 가르쳐 봤을 때 왜 그런 부분이 좀 뭐 라켓을 몇 도까지 빼고 그죠? 라켓을 빼고 뭐 라켓을 몇 도 뭐 상체를 얼만큼 빼고 발의 모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잡으면 잡을 수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너무 풀이 해 일일이 디테일하게 너무 해버리면 이 사람들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맞아요. 너무 그래서 이런 특화된 동작으로 그런 좀 머리 아픈 거 없이 조금 더 좀 쉽게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15,000여 가지가 또 가지고 있는 거죠. 무조건 기본 단위가 만 개 넘어. 기본 만 넘어줘야 되죠. 만 개 넘어줘야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자리 바꿀까요? 네, 자리를 바꿀까요? 자. 우리 시청자 분들 네, 제가 이제 시청자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시청자 모드 마음껏 이제 기량을 뽐내 보세요. 네네. 네. 저는 사실 그래요. 그 스윙은 사실 정말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급자들이든 뭐 운동신경 없는 분들도 스윙은 정말 쉽게 만들어내요. 진짜 하루만에도 만들어낼 자신이 있어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공이고 자 뭐 그 사람 수준에 맞는 단계에서는 저는. 사실 스윙에서는 그 손목 팔꿈치에 대한 원리만 잘 이 사람이 이 레슨 수강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드리면 네. 스윙은 다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스텝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스텝에서. 예. 네. 스텝을 뭐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보면 3 스텝을 위주로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왼발부터 움직이도록 해서 3 스텝으로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왼발부터 1 2 3 스텝 하나 둘 셋 이 스텝이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그 갈 길을 잃으신 분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근데 이분들이 제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하다가
왜 안 될까? 그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도 해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런 1, 2, 3라는 그런 틀 속에서 뭔가 딱딱딱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처음에 한번 저까지 한번 뛰어갔다 와보세요 그래요. 저는 저까지 뛰어갔다 오세요. 네. 뛰어갈 때 혹시 이래 뛰어가나요? 막 물어봐요. 이래 안 뛰어가죠. 뛰어가면 다 자연스럽게 뛰어가시더라고요. 이런 원리로 스텝을 하면 된다고 일단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린 조깅하듯이. 그래서 보면 어떤 지도자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그런 리듬감을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조깅을 하다가 그죠? 이렇게 발을 움직이고 있다 공허명을 자연스럽게 맞추는 걸 하는데 이걸 위주로 하고 테니스라는 동작은 일단 몸이 틀어주는 동작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원투에서는 옆을 보는 몸을 틀어 그러니까 조깅을 하면서 원투에서는 왼발부터 움직이면 옆으로 트는 동작을 먼저 하고 마지막 발을 앞으로 내는 것만 달라진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스텝을 자연스럽게 원투를 하면서 오른쪽 방향을 들고 왼발을 내는 이런 식으로 스텝에 대한 거를 조금 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지죠. 근데 이때 이 스텝을 할 때 정말 팩트가 있어요. 팩트. 그런 분 왜 또 되게 지겨워하는 표정이죠? 아, 저 잠이 오네요. 12시 반밖에 안 됐는데 잠이 오네요. 그래도 네. 우리 좀 시청자 모두인데 되게 금방지게. 아니 금방지게 자고 기대가 잘. 선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팩트가 뭐냐면은 바로 무릎이더라고요. 무릎. 사람들이 대부분 발을 움직일 때 그 원투 스텝이든 어떤 스텝이든 무릎을 여러분은 평상시 걸어 다닐 때도 무릎은 다 굽혀지게 돼 있고 뛸 때도 무릎은 살짝 이렇게 무릎이 스프링 역할을 하죠. 근데 꼭 테니스를 처음 배우시면 무릎 자체가 벌써 경직이 돼요. 막 이렇게 뻣뻣하게. 그래서 무릎을 이용한 아까 우리 좀 전에 데디몽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 칠 때도 무릎으로 하면 무릎에 대한 이런 스프링 작용이 몸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이 무릎이 몸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죠? 예. 네. 그래서 되게 좀 말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성의 있게 빨리 대답했지 않습니까? 네.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네, 맞아요. 네, 무릎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굽히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펴진 상태가 아닌 살짝 굽힌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깅하는 느낌의 스텝으로 그런 발의 움직임을 또 만들어주시고 상체의 동작을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그런 테니스는 사실 뭐 스윙도 스윙이지만 스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하죠. 스텝. 네. 테니스 네. 스텝 중요하고 구찌가 제일 중요하죠. 구찌. 구찌. 아. 썰을 푼다. 그죠? 턴다. 또, 또 이런 또 상대방을 또 이게 심리적인. 맞아요. 그게 레슨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분들의 근데 긴장감을 보세요. 좀 풀어주는 근데 거. 이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좀 이게 좀 말리게도 하고 내 페이스로 말리게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긴장감도 털어버리는 털 수 있는 이런 이 화법 그죠? 뭔가 이거를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있잖아요 티칭이 되게 이런 중요해. 이런 것도 내가 테니스에서 여유가 있는 레벨이 안 되면 이거 못합니다. 맞아요. 여유가 있어야 좀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좀 법이 되고 그죠? 내가 하는 말이 팩트가 되고 이런데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싶어서 소극적으로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금 우리 데디몽키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또 하체와 상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작 그 다음 또 아까 전에 또 데디몽키님이 이제 공을 던져놓고 뛰어갈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무릎을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는 무릎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야지만 몸 전체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몸의 전체에 부드러운 역할을 만들어주는 가장 팩트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시거나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춤추는 분들이 왜 뻣뻣한지 아십니까? 자, 제가 여기서 팩트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팩트 체크. 네. 자, 자리 또 바꿔야 돼. 자리 바꿔야 돼. 나오세요. 제 차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우리가 무릎의 활용에 우리 레드몽키님이 무릎의 활용해서 제가 말씀을 해서 제가 요거는 이제 우리 저 그죠? 서비스로. 아, 이거 나가도 되는 겁니까? 아, 요거 또 반항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아, 뭐 이 정도는 또 제가 또 풀죠. 아, 풀어주십시오. 뭐냐면 무릎의 부드러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대부분의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들어가지 우리 뭐 초고수나 고수급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우리 코트에 들어가면 설친다는 표현으로 움직이죠. 맞아요. 바닥 바닥. 예, 막 바닥 바닥. 그렇죠.
언니 불난 것처럼 그죠? 언니 발바닥에 데인 것처럼 여기가 뜨거워요 뜨거워요 바닥이 뜨거워 항상 뭐 뜨거워 뭐 뜨거워 뭐 튀기는 것 같아 이래요 그런데 이게 그런 움직임이 오히려 더 이런 뭐 거리 뭐 내가 뛰고 싶은 거리까지 빨리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무릎이 굳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많이 뛰면 보폭이 작아지죠 그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먼 거리를 뛸 때는 작은 보폭이 아니라 큰 보폭이 주가 돼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는 단숨에 거리를 좁혀놓고의 잘 스텝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무릎을 부드럽게 어느 정도 부드러움과 무릎의 이 반동으로 이렇게 튕기듯이 이렇게 뛰면 이 세 걸음으로 벌써 3m, 4m를 뛰죠 근데 이 무릎이 굳은 상태에서 무조건 내가 몸에 힘을 주고 팍팍 뛰면 아직 어? 같은 발을 가지도 못했어. 맞아요, 맞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무릎을 최대한 부드럽게 앉아서 튕겨서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공에 빨리 접근을 하고 내가 내 동작에서 힘이 들어가거나 그죠? 경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또 우리 또 상체의 부드러움. 그렇죠. 키네틱 상체의 부드러움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혀 급하다고 해서 그냥 뜨거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뜨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뜨겁지 않습니다, 바닥은. 뜨겁잖아요. 아니, 밑에 불 났는 거.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거? 진짜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동 이렇게 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어. 그 동호인분들이 그 잔발 스텝을 잘못 응용을 해버리면서 지금 데디몽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네요. 잔발이 저래? 잔발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강의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제가 너무 많이 풀게 되니까요. 네네. 네, 진짜. 뭐 할 말씀 좀 자리 바꿀까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기계. 오늘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잡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너무 한 몸에 받고 있어서 데디몽키님이 요즘 너무 네, 늘 되게 즐거운 것 같더라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뭘 죽는 거야. 피곤한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또 갈 길을 잃으신 분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오늘 정말 웃기죠. 예, 우리 데디몽키님 갈수록 너무 웃겨집니다, 진짜. 개그맨으로 지금 KBS 그 공채로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직업을 바꿀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네. 근데 참 저도 요즘 최근에 촬영을 하면서 우리 데디몽키님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뭔가 편안하고 웃기면서도 또 그런 티칭에서는 뭔가 좀 또 진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후배지만 너무 좀 네, 보기가 좋고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앞으로 몽키 테니스는 이런 여러 컨텐츠들로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더 쉽게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오늘 같은 이런 강의 내용은 아마 전국에서 공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앞으로도 저희 몽키 테니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테니스의 실력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그 데드몽키님과 저 딜을 달려야죠. 가시죠. 따라오시죠 빨리. 데드몽키 따라와. 네, 저도 따라가는데 저는 이런 거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따라 붙으셔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몽키 테니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